근데 이 그림은 보면 2004년 12월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일어난 그 지진 해일인데요. 보시면 이 인도양쪽으로 뻗어나갔지만 그 수마트라 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돌아가지고 이 푸켓, 태국의 푸켓에서도 우리가 사상자가 생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지진 해일이 일어났는데 지난번처럼 그 동경이라든가 도호쿠라든가 그런 일본 본토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규슈라든가 오키나와인가 그 남쪽 일본 서쪽 남쪽에서 일어난다면 그 어느 정도 지진 해일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.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많이 그 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클 수가 있죠. 근데 진짜 그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그쪽 일본 서쪽 오키나와 규슈 그쪽에서 일어날지 않는다면 별로 그렇게 그 상당히 안정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자연적으로 막혀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렇지만 그 우리나라도 지진이 없는 건 아닙니다.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은 진도가 6 이상 되는 그 지진들이고요. 그 이하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난 한 7, 8년 동안만 관측하더라도 뭐 거의 400개 가까운 지진이 한반도 주변에 이렇게 많았습니다. 우리가 대부분이 느끼지 못하고 이거는 아주 정밀한 지진 관측계만 느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도 큰 지진은 안 있지만 잦은 지진은 많고 또 사실 이 정도는 세계 어디 가나 있습니다.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큰 지진은 없지만 작은 지진이 있고 또 지진이란 게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일어난 지역에 나면 또 피해가 클 수도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우리나라가 어떤 힘을 받고 있는가,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떤 힘을 받고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한다면 큰 지진을 봐서가 아니고 이런 미세한 지진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그 주변에는 육지에는 지진 관측망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바다 쪽에는 관측망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작은 지진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다. 이 그림에서 보면 대부분 3, 4 정도 규모고 5, 6 이렇게 되는 것은 여기 그 일본 넘어가야지만 주로 생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 해일도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로 없었는데 그 홋카이도 부분에 동해 쪽에 그 섭입대가 해구가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는 가끔가다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. 그래가지고 93년의 경우 거기에 그 7.8의 아주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뭐그 발생한 홋카이도 주변에는 뭐 파도가 32m 되는 큰 해일이 닥쳤고 그것이 이제 바다를 따라와서 우리 동해의 일부 지역에 한 1m 뭐 최대 2.5m까지의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. 아주 되게 일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죠. 그 역대 우리나라 지진 해일을 봤어도 동해에서 관측된 걸 봤어도 아직까지는 1m가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이 정도만 왔어도 그 항구에 있는 어선들이 그 파도에 부딪히고 해가지고 연안의 시설물들이 파괴돼서 상당한 뭐 일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재산 피해가 났고 또 그것도